시애틀 총영사관과 시애틀 센츄럴 커뮤니티 컬리지가 공동으로 실시한 한식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한식의 맛을 주류사회에 당당히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푸드트럭 메뉴라는 주제로 칼리지 본관 조리학과 실습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대회는 조리학교 학생들 외에도 개인으로 참가한 외국인 등 총 4팀이 참가해 저마다 준비한 레시피를 이용한 기발한 한식 메뉴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 이영종 총영사는 먼저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한식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를 저희가 확산을 하고 있는데 한류 문화의 큰 부분은 K-POP이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게 또 한식입니다. K-Food. 그래서 한식을 좀 더 널리 알리고자 이 행사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 행사가 아시다시피 처음은 아닙니다. 벌써 5년째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가 어떤 그 씨임을 좀 발굴해서 좀 알차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미국 사회에서 푸드트럭에 어떻게 한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제를 그 참가자들에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맛을 보셨겠지만은 그 푸드트럭에서 간단히 우리 한식을 즐길 수 있게 그런 그 음식들을 그 참가자들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그 한식이 일반적인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맛있게 그 우리 한식이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조리가 끝난 후 시애틀 조리학과 앞 행사장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비치되어 참석한 학생과 일반인들은 자신이 맛본 메뉴에 순위를 매긴 후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을 대표해 시애틀 퓨전식당 찬의 대표 박형순 씨가 대회 참가팀들을 격려하며 각 출전팀의 음식에 대한 평가를 전했습니다. 사실 많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생각할 때 전에는 항상 보편적인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좀 더 벗어나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솔직히 저는 좀 놀랬고요. 아니면 한국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재작년이나 그 전해보다 훨씬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다른 얘기인데 금년에는 우리가 작년에는 전통 음식을 했었던 거고 이번에는 퓨전 한국 음식 푸드트럭 같은 테마로 해서 했는데 학생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고 한국이 많이 알려졌구나. 왜냐하면 음식 만들는데 다양하게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단은 외국 학생들이 접근해 푸드트럭이라는 걸 가볍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 요즘도 이제 파퓰러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뭐 푸드트럭처럼 만들기는 힘든데 이거를 응용해서 어떤 친구는 이제 에그 베네딕트라고 미국 팀으로 만들었고 어떤 친구는 이제 보쌈처럼 이제 투고 보쌈처럼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어떤 친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투고 벤토박스 그러니까 좀 도시락처럼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던 4명이 참가했지만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참 많이 창출했던 날이었습니다. 이후 시식을 맛본 참석자들과 심사위원회 총점을 합해 산출된 이번 경연대회 0의 1위는 참석자의 눈과 입을 동시에 사로잡은 비빔밥 도시락을 만든 라이언 폴 BA군으로 우승 상금 $1,000를 받았습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BA군은 과거 어머니가 어릴 적 만들어주신 비빔밥을 기억하며 자신의 메뉴를 만들었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For me, after Mother's Day, I was like, what can I dedicate to my mother? So I remember my mother used to do, you know, like all of my lunch boxes when I was in elementary and a little bit like right now since I'm working. So for me, I decided, why don't I do, you know, like a lunchbox food theme on that one. So that's how I came up with that one. And then I'm also staying close to the Korean cuisine culture and tradition. 이어 2위는 $500의 상금을 받은 하트우드 보이즈 팀이 3위는 트리플 S 팀이 $300을 각각 받았으며 참석자들이 선택한 인기상은 불고기와 파전을 이용해 에그 베네딕트를 선보인 불고걸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사랑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KBS와 김용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송국 KBS의 실시간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kbs와.com 수준 높은 콘텐츠로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합니다.